네가 오른 선생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그렇습니다. 대감! 지금 폐위라 하셨으니까 금상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 힘 권위도 없습니다. 도당에서 중론을 모아 지중대감을 옹립하십시다. 다시 한번 말해두면 나를 숙부라 부르지 마라. 피 흘리지 않는 대협은 몽상입니다. 권력은 칼! 정적의 선혈이 베인 칼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시주, 과인이 왔는데 어찌하여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오? 하나만 여쭙지요. 정녕 아버님의 마음속에 있는 정몽주를 제거하겠다는 마음이 지금만큼도 없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 결코 경상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니까요.